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승원입니다. 이제 우리 3월 학평 대비 캐스트를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보시다시피 신승원의 학평 이야기. 그죠? 제목이 중의적인 얘기입니다. 신승원의 학평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학평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신승원의 학평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학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이제 2월 25일인데 어제 사실 촬영을 좀 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뭐 학평이란 무엇이냐, 모의고사란 뭘 모의한 거냐, 얘네들의 시험 방식은 어떻고 범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상태에서 다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얘기 안 해줘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N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제 N분의 1의 확률로 나 같은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제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길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마지막에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지?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제 기억과 추억을 근거로 하고 있고, 굉장히 심한 왜곡이나 과거 비하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갑니다. 내가 겪은 학평 이야기. 그러니까 저의 학평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때는 이제 2008년도겠죠. 제가 고1 학생들 기준으로 3월 학평을 본다는 거는 이제 저는 2008년도 학평이거든요. 결론부터 얘기를 좀 합시다. 이때 저 학평 잘 봤냐? 아니요. 망했습니다. 사실 이 망함이라는 말도 부족해요. 다른 말을 쓰고 싶었는데, 그럼 이제 촬영은 하는데 업로드는 안 되는, 난 누군가를 위해 찍었는데 아무도 볼 수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될까봐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망했어요. 어느 정도로 망했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제가 살면서 3년 동안 봤던 시험 중에 제일 망했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점수로 얘기를 하면 이때 당시의 학평은 500점 만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잡한 얘기는 뺄게요. 여러분들 기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2개 해서 과탐 4탐에서 50, 50 해서 400만점이고, 그리고 영어는 사실 절대평가고 통과통사도 절평이기 때문에 사실 200만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건 다 차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00점 플러스 한국사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언수에, 그 당시는 언수에, 지금은 국영수, 그때 당시 언수에 탐, 근데 그때는 과탐 4탐이 100, 100이었어. 그래서 언수에 과탐 4탐 100, 100, 100, 100, 100, 500만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점수가 몇 점이었냐? 정확하게 기억나. 362점이었어요. 362점이면 얘가 평균이 71점, 72점 막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잘 본 시험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중학교 때 대부분 시험 보면은 그 정도는 넘잖아요. 굉장히 시험을 잘 못 봤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때 당시에 제가 수학과 과학을 합쳐서 하는 거 두 개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어랑 영어랑 사회를 얼마나 못 봤다는 거야. 그죠? 엄청나게 못 봤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잖아. 성적표 나오면 이제 원점수 나오고 100분이 나오고 표준점수 나오고 그다음에 등급이라는 게 나와요. 사실 원래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은 원점수 안 나옵니다. 학평 때만 나오지. 원점수 안 나오고 이제 등급을 보는데 아니 이건 내 우리 집 전화번호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지? 내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왜 써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망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이 망한 시험에 대한 그 후에 내 자세가 중요해. 이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냥 별로였어요. 그냥 막 나가는 망난이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거만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 딱 시험을 딱 받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인 학생들이라면 아 이제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회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겠지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저는 수학과학 개잘 봤네? 국어, 영어, 사회는? 아 이거 하면 오르는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아 잘 봤네 이런 생각을 했다. 또 하나 뭐냐면, 국어, 영어, 사회는 나 열심히 안 했어.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수학과학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나왔네.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점수는 오르겠네.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학평이라는 거, 이제 제가 이제 학평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학평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1년에 4번, 4번, 그리고 수능까지 포함해 7번의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 학평, 모의고사 볼 때마다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야. 뭐냐면 시험은 최선을 다해 보셔야 돼요. 아, 정말이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딱 하나야. 이번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요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열심히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세상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학생 있고 싫어하는 학생 있다? 공부 못하는 학생? 절대 싫어하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좋은 고객들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학생의 부류가 뭐냐면, 시험을 봐. 못 봐. 그러니까 잘 못 봤어. 그냥 어중간하게 봤어. 시험 잘 봤냐? 물어보면, 아이 뭐 그냥 점수는 안 나왔는데, 아이 뭐 열심히 하면 다 그냥 금방 올라가. 혹은, 아이 뭐 그냥 이번 시험 어차피 쉬운 거라. 어? 한 30분 후고 잤어. 그래서 뒤에 안 풀었어, 그냥.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어? 일부러 안 푼 것 마냥. 뭐 그런 말을 한 학생들이 있는데, 진짜 최악이야, 최악. 왜 이렇게까지 화를,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냐면,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제일 큽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어. 고1 때 신승환, 그 철없던 망나니 신승환 시절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 시험을 못 보면 변명하기 바빴단 말이야. 그 중에 제일 좋은 변명이 뭐야? 시험을 열심히 안 봤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험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세요. 제발 건방 떨지 마세요.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N차원 세상에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 건방진 정신머리로 살고 있을 그 제 자신 신승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이 적당하게 건방지게 굴고, 응? 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교만하게 굴지 말고 건방 떨지 마라 이 자식아.